마지막으로 주의할 점. 콜라겐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야기해주세요. 네, 주의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을 받은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. 두 번째는 2차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 그래야 조금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요. 흡수율이 높은 우리 피부 구조와 동일 구조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.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하루 적정 섭취량이 1에서 3g 정도예요. 조금이다. 그래서 섭취량 이내를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. 아무래도 어류에서부터 추출을 하다 보니까 생선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그렇겠다. 주의가 필요하겠죠. 덧붙여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사실 시중에 콜라겐 관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 중에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졌다라고 인정해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단 3.6%밖에 없습니다. 대부분은 그냥 일반 식품류나 기타 식품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이 일반 식품 콜라겐에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아까 하영 씨가 참기름 바나나 팩 할 때 이렇게 발랐던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 이제 바나나 속에 이제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비오틴과 콜라겐은요, 이 짝짝꿍 영양소 관계예요. 그래서 비오틴과 콜라겐을 같이 먹어줄 때 몸속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기 때문에요. 이 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